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기는 TVN 새 금토 드라마 더 K2의 네, 시사회 대기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유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온다. 우와, 우와. 네. 네. 이거 해봤어요, 유나 씨? 이런 비슷한 거는 해본 적이 있는데, 네. 이렇게 막 직접 소통하면서 하는 거는 이 정도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뭔가. 저도 처음이에요. 되게 긴장되는데, 네. 아, 정말, 네, K2 대박나라고 누가 그랬어요. 아니, 저희끼리 해야 되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 댓글이 이렇게 나도 채팅하고 싶다. 유나 하이라고, 깐창욱. 네, 지금 오늘 깠습니다. 네, 머리를 올려서. 네, 오늘 한번 네. 올려봤어요. 네, 그렇죠. 네. 아직 더 K2가 뭐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더 K2는요, 옆에 계신 지창욱 씨, 또 송윤아 선배님, 조성아 선배님, 그외더 멋진 선배님들과 함께 하는 TVN 새 금토 드라마입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첫 방송하니까요. 꼭 많이 많이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채팅창에 저희 드라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는 네, 시간을 갖도록 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많이 많이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서 질문의 답을 하면 될까요? 네, 학교라 소리를 올릴 수가 없대요. 아, 네, 수업 시간인가 봐요. 더 K2는 무슨 뜻이에요? 더 K2는요, 제가 극중에 이제 코드명이 K2입니다. 네, 그래서 더 K2라고 작가님께서, 이제 제목을 지으신 것 같아요. K2로 나오시잖아요. 네, 제가 코드명 네. K2 김재하입니다. 네, 그래서 더 K2. 극 중에서 지창욱이랑 송윤아 관계는 무슨 무슨 관계예요? 관계예요? 굉장히 애매한 관계예요. 저도 사실 이렇게 명확하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1차적으로 송윤아 선배님이 맡고 계신 유진이라는 역할이 저를 고용한 고용주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유진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사설 경호 업체에 경호원으로 취직을 하게 되죠. 네, 아, 설명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좋은데요. 네, 사전 촬영 드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아, 네, 사전 네, 제작 드라마는 저희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오, 정말 빨리 올라가요. 네. 실제로 유진과 유진과 안나를 안나를 고르라면, 누구? 아, 이거는 사실, 안나와 재하는 글쎄요, 어느 정도 멜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합니다만, 안나와 유진 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고르지 않을까요? 재하가? 네. 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 주세요. 네, 열심히 네. 해보겠습니다. 네. 스페인에서 재밌었던 별세 에피소드? 에피소드와 시청률을 예상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어떠셨나요? 스페인에서요? 네. 우선 저는 스페인 촬영이 안나로서의 이제 거의 초반? 첫 촬영이었다고 다를 볼수 있는데요. 네. 스페인에서 제가 굉장히 분장을 놀라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로 맨발로 뛰어다니고 뭐 상처도 나고 뭐 그런 분장을 했었는데 정말 다니면서 스페인에 계신 시민분들이 정말 제가 현지에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아이처럼 보셔가지고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을 저도 봤습니다. 그쵸? 네. 느끼셨죠? 그 시선은. 유나 씨가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데 버스에 맞아요. 사람들이 다 맞아요. 쳐다보더라고요. 네, 정말 그래서 놀라우면서. 네, 정말 거지처럼 네. 네, 분장을 해놓고 이래서 시민분들께서 깜짝 놀라셨나 봐요. 네, 새로운 시선을 느껴서 너무너무 재미있고, 네. 또 안나로서 변신이 확된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근데 그래도 예쁘셨던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끝인가요? 아유, 멋지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가발을 네. 쓰고 상처 분장을 하셔도 네.
어디 가려지지가 않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아, 분위기 좋아요. 네. 시청률 예상을 시청률 아까 물어보셨는데. 예상. 시청률 예상. 4개 합시다. 첫 방송? 시청률 예상. 첫 방송? 네. 먼저 해보세요. 저는 한 겸손하게 3.4% 정도. 그러세요? 네. 그럼 저는 딱 정확히 맞추는 거? 그러면 가장 근접한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근접한 사람? 네. 그러면 저는 3.4? 저는 3.4 했습니다. 저는 3. 3%? 네. 아, 그러면 이긴 사람, 진 사람이 이긴 사람한테 커피 속이요. 네? 네. 3.2면? 3.2면 아, 이거는 그렇다면 어린 사람이 어린 사람이 그렇죠. 그거는 네, 좀 너무 드려야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3.2면 제가 사드릴게요. 아, 정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도 좀 사드릴게요. 서로 사드립시다. 좋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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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와 고안나 어떤 케미가 기대? 네. 네. 이것도 질문 주셨는데요. 김재하와 고안나가 굉장히 잘 어울려요. 사실 경호원과 피경호원, 피경호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애절하고, 사실 이게 경호인과 피경호인은 사랑하면 안 되는 사이란 말이죠. 근데 사랑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네, 사랑까지 달려가는 이런 되게 그런 애절한 그런 사랑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아, 김재야 잘생겼다라고. 네. 그냥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요. 아유, 그럼요. 네. 네. 뭐가 있을까요? 두 분이 눈빛까지 잘 어울리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나 왜 이렇게 이쁜가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오, 너무 빨라요. 최유진이 재하를 좋아하게 되나요? 글쎄요, 이거는 방송을 보시면 네, 알 수 아무래도 알 수 있지 않을까. 두 분 네. 호흡을 점수로 매긴다면 몇 점 주고 싶으세요? 저요? 네. 호흡은 100점을 주고 싶습니다. 100점이요? 네, 하지만 아직 맞죠? 촬영을 네. 많이 해보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죠? 네. 네,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이렇게 같이 걸리는 장면들을 많이 촬영하지를 않아서 호흡은 100점이지만 네, 네, 좀 아쉬운 거죠? 네? 아쉽다. 뭐. 아, 그럼요. 네, 그럼. 네. 죄송해요. 네. 너무 아, 네. 괜찮습니다. 네, 본방은 어디서 봐요? 네, TVN에서 보시면 됩니다. 됩니다. 네, TVN. 네, 금토 드라마입니다. 네, 8시에 방송하고요. 저녁입니다. 아침 아닙니다. 저녁 8시에 방송합니다. 네. 끝말잇기 할까요? 끝말잇기? 끝말잇기를 갑자기 왜 해요? 네. 네, 제가 네. 아, 이거. 네,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새벽시 분가하셨나요? 네, 이거 발음 되게 잘 해야 되는 건데. 네. 분가한 걸로. 네. 너무 힘드네요. 네. 아, 너무 재밌어요. 얼굴 빨개졌다고. 네. 이상한 거 읽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네. 많이 웃으시네요. 네. 네. 얼굴 빨개졌어요. 네. 얼굴이 왜 빨개지셨죠? 저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아, 좀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아, 식사는 하셨어요? 네. 네,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네, 아주 오손도손 맛있는 밥을 먹고 왔습니다. 유나 씨는요? 저도 집에서 가족들이랑 네. 오손도손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아, 좋아요. 그렇지만 지금 배가 고프네요. 네. NG를 누가 더 많이 내냐는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NG를 굉장히 많이 내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NG 별로 안 내셨는데? 근데 그러니까 NG를 안 내야 돼 라는 생각을 사실은 막 이렇게 막 갖고 있지는 않는 편이에요. 왜냐면 NG가 나는 것보다 사실은 되게 좋은 연기가 나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NG가 많이 나도 뭐 결과물이 좋다면
뭐 좋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NG를 생각보다 많이 내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유나 씨는요? 네. 아, 네. 저는 때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그죠 한번 나기 시작하면 네, 계속 나게 되죠. 그리고 저는 웃음을 잘 못 참아서 웃음 NG가 한번 나면은 네. 그 뒤로 너무 힘들어요. 네, 그렇다면 제가 현장에서 많이 웃겨드리겠습니다. 아, 촬영장 분위기는 어때요? 라고 또 물어보셨는데요. 분위기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요. 유나 씨만 오면 현장 분위기가 또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유 무슨 네, 소리세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한테 조금 질투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니요 많은 여성 스태프분들이 재하를 보면서 네.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드라마에 여자 스태프분들이 많이 없다는 점. 네. 많아요. 별로 경우 드라마다 보니까 보디가드라서. 이제. 네. 아 유나 씨 촬영할 때 감독님 표정 못 보셨죠? 모니터 뒤에서 네. 감독님 표정 네. 못 보셨는데 조금 서운했었어요.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감독님한테 너무 서운하다고. 네. 유나 씨만 너무 좋아하고. 아니에요. 네. 재하 나올 때도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질투의 화신입니다. 저는. 재하 멋있습니다. 네. 파타 한 번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파타. 파타? 뭐지? 파타. 모르겠어요. 네. 파타를. 네. 지창욱 씨 혼자 잘생기니까 좋아요? 혼자 잘생겼으면 좋겠는데요. 네, 잘생기신 분들이 워낙 너무 많으셔서 아쉽습니다. 그런 거 읽지 말래요. 그거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아니에요. 네. 교대 합격하라고 해주세요. 교대 합격하세요. 네. 교대 합격하셨으면 하세요. 좋겠습니다. 아이고, 네. 당 괜찮으세요? 당 말고요. 네. 당이요, 당. 제가 제작 발표회 때 당이 와서 사실 고개를 돌리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였는데 그날 약 먹고 그 다음날 바로 나왔어요. 다행이에요.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는 바람에 진짜로 근육이 놀란 것 같습니다. 근육 조심하세요. 네. 네. 모두 근육 조심하세요. 요즘에. 모두 근육 네. 조심하세요. 네, 요즘 환절기랑 네. 네. 웃겨. 다치지 말고 촬영하세요. 감사합니다. 유나 씨 긴장 푸세요. 저 긴장 안 했는데요. 당 뭐야? 크크크크. 죄송합니다. K2 삼행시 해주세요. K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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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2를 사랑해 주세요. 이 이렇게 사랑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사랑해 주세요. 저 다음 거 알 것 같아요. 네, 투 투정 부리지 말고 사랑해 주세요. 아, 네. 네. 맞아요. 네. 유나 언니 너무 착해요. 아유, 네. 정말 착합니다. 감사합니다. 택시 크크크크크 크크크크크크 빵야 커플. 네, 아웃도어 드라마라고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보디가드 액션 드라마입니다. 삼행시 재탕이라네요. 네. 어떻게 하셨죠? 네, 김재하로 삼행시 이거 한 번도 안 해본 건데. 김이 먹고 싶습니다. 제발 한 장만 주세요. 한 장만 주세요. 와! 네, 짱이다, 아, 진짜. 네. 네. 인정. 네, 감사합니다. 오. 네. 놀랬어요. 네. 합격. 아, 합격. 합격. 네, 합격. 삼행기 자판기시네요. 아유, 그럼요. 감사합니다. 배꼽 돌려놔. 네. 배꼽은 여기 없습니다. 네. 네. 고3 학생인데 수능 잘 보라고 응원해 달라고 하시네요. 네. 수능 화이팅! 화이팅! 오, 예. 네. 잘한다. 네. 삼행시 자판기. 네. 오늘부터 저는 삼행시 자판기인 걸로. 삼자님. 네. 대신에 네. 동전 넣어야 됩니다. 다음번에. 네. 그래야 나와요. 아유. 네. 자판기라서. 새드 엔딩, 해피 엔딩 어느 쪽 예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새드 엔딩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저희 드라마는 새드 엔딩일까요? 해피 엔딩일까요? 아, 그건 저도 기대가 되죠. 모르겠어요. 그죠? 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원래 새드 엔딩일까 해피 엔딩일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작가님과 맞아요. 감독님께서 정말 많은 의견이 오고 갔는데 사실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안 알려주시지 알려주셨어요. 않았습니다. 네. 조만간 네, 16부작이니까요. 네. 네, 16부작이니까 16부만 보면 이제 엔딩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청자들은 너무 슬프대요, 새드엔딩. 아, 그쵸. 근데 좀 새드엔딩은 그래도 좀 뭔가 아, 되게 슬픈데 여운이 좀 오래 가지 맞아요, 않아요? 맞아요. 네, 전 그래서 뭔가, 새드엔딩이 좋아요. 네, 빵 해주세요. 빵! 빵! 네. 싸대기 씬 있어요. 네, 세상에. 정말. 네. 뺨 때리는 씬 혹은 뭐 이렇게 터치 씬이라고 해야 되나? 네, 아직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네. 두분좀 닮으셨대요. 닮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유나 씨, 노래가 쉬워요? 연기가 쉬워요? 둘다 어렵죠. 그렇죠. 네. 네, 당연한 너무너무. 얘기죠. 네. 창욱 오빠, 아, 낯가리는 낯가리는 거거 많이 많이 나아졌나요? 나아졌나요? 네, 이렇게 채팅으로 하니까 낯을 안 가리고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낯가림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아, 정말 낯 많이 가리는데, 네. 저 채팅이 좀 제,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아. 느꼈습니다. 지금 방금 느꼈습니다. 오. 방송 체질이신 듯. 그럼요. 뭐 공포증이 있으시다고 하시면서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좀 자, 오늘 좀 잘했죠? 네, 잘했어요. 괜찮았어요? 네. 네. 네, 두분 지금 너무 자연스럽고 재밌다고 작가님께서 스케치북에 써주셨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성공이네요. 네. 두분 얼굴 얼굴 빨개요. 빨개요. 얼굴 안 빨개요. 네. 되게 친해지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네. 저희 많이 친해진 것 맞아요. 같죠? 네. 정말 그죠? 스페인에서 얘기도 많이 하고, 네. 친해집시다라고 했는데, 네. 나름, 그래도 많이 네, 친해져서. 친해져서 온것 네, 지금 되게 안 친해졌었으면 얼마나 같아요. 아, 어색할지 그니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네. 네. 어색이라고. 아직 아직 어색? 어색. 점점점. 귀도 아유. 빨개요. 귀 그럼 너 나은가? 난감? 난감하.. 너 얼굴 빨개요? 아니요. 안 빨간데? 네, 안 빨갑니다. 안 친한 것안 친한 것 같은데? 같은데. 어떻게 뭐 말도 놓으셨나요? 네. 왜 아이고 어색함이 보이죠? 어색함이. 잠깐 카메라를 그럼 끄고 한번 뭐 이렇게 네. 네 친한 거 맞나요? 그럼요 네. 사실, 그래도 제법 많이 친해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네. 사실입니다 유나 씨, 요리를 좋아하시는데, 네 지창욱 씨에게 음식을 선물한다면요? 음식을 선물한다면 네. 딱히 좋아하는 음식 있으세요? 저는 사실 한식은 다 좋아합니다. 한식 뭐딱한 가지를 골라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유나 씨가 저한테 선물을 아 그럼 한다면 그거를 해드려 보겠다고요. 다할수 있어요? 아니죠. 아, 진짜. 이게 뭡니까, 이게? 아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부대찌개요. 아 부대찌개? 네. 네 부대찌개는 할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요리 잘하세요? 아, 관심은 많은데, 네. 약간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주변 지인들의 평은? 아우, 맛있다고 해요. 아, 네, 뭐 확인할 방법은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없죠? 네, 그런 걸로. 네, 열 고개 게임을 시작하라고 작가님께서. 아, 부대찌개 맛있겠네요. 네. 아이고, 어우. 아이고, 아이고, 너무. 네, 프로맨스는 없나요? 기대됩니다. 프로맨스는 뭐 아직까지는 없는데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네? 네? 그렇게 놀랄 얘기였어요? 프로맨스가 나오나요? 나올 수도 있죠, 아, 갑자기. 그럼요. 네, 작가님께서 써주실 수도 있죠. 옷이 네. 빨개서 얼굴이 빨개 보이나 봐요, 저. 그쵸. 그죠? 네. 네,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 열 고개 게임을 할 거예요. 맞아요. 열 고개 게임을 해서 진 사람은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을 네. 원래는 나만의 필살 애교 보여주기인데 네. 저희가 너무 뻔하다고 해서 네. 바꿨죠. 원래 나만의 필살 애교를 보여주기였는데 벌칙은
얼굴에 점을 그린 채로 방송을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네. 유나 씨 얼굴에 점이 있는 거를 보신 적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지금? 그렇겠죠? 네. 아마 오, 얼굴에 점이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렇게 막 점 그리고 네네네. 나온 거요? 네. 아직 없죠. 아, 확신을 네. 하시는 거네요. 제가 그리게 될 거라고. 그렇죠. 저는 이길 거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얼굴 막 쓰지 말래요. 애교 보여달래요. 애교를? 네. 유나 누나 애교 보여주세요. 일단 정동남 선배님 점인가요? 오서방 선배님 점인가요? 이렇게 네. 점은 인중에 그려야지. 네, 아, 점은 인중에 그려야지. 점 찍고 애교 해주세요. 오. 아, 점 찍고 애교? 점 찍고 애교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러면 제가 오늘 생각보다 낯을 안 가리는 관계로 점을 찍고 애교를 한번 네. 네. 근데 어차피 제가 아니라 유나 씨가 보여. 창서방과 윤서방이래요. 네, 아, 좋은데요. 좋네요. 네. 그렇다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유나 씨가 먼저 한번 맞춰 보세요. 네. 네, 문제입니다. 문제를 주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먹은 아침 메뉴는 무엇일까요? 열고개. 네, 열고개입니다. 열고개. 한식인가요? 한식입니다. 국물이 있나요? 국물이 있습니다. 국물이 있어? 빨간가요? 빨갛습니다. 안 빨갈 수도 있나요? 안 빨간 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고기가 들어가나요? 고기요? 어떤 고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하게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고기죠, 고기. 고기 뭐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뭐 다 되는 거죠. 고기류, 육류가 들어가나요? 육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 들어가요? 네. 지금 다섯 개를 했나요? 벌써? 네 개 아니에요? 이름이 글자 수가 세 글자 이상인가요? 네, 세 글자 이상입니다. 다섯 글자 이상인가요? 다섯 글자 미만입니다. 미만? 네. 미만? 네, 미만이요. 세 글자 이상, 다섯 글자 미만입니다. 네. 면이 들어가나요? 면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뭐야? 정말. 두 개 남았죠, 질문이. 뭐지? 여러분은 이제 곧 유나의 참나. 유나가 점을 찍고 애교를 부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치가 들어가요? 아니요. 아니라고요? 네. 아니에요? 생선이 들어가나요? 예. 생선이 들어가요? 지금 다 했어요? 10개? 네. 어떤 분이 망했다 크크. 네. 망했다 크크. 저는 그러면 정답. 네. 동태찌개. 네. 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정답은 아이씨. 정답은 병어 조림이었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거죠. 뭐야, 네. 진짜. 아 근데 나 오늘 진짜 병어 조림 먹었어. 아 너무. 아 먹은 걸 먹었다고 얘기를 하지. 아. 그럼 먹은 걸 안 먹었다고 어떻게? 내가 병어 조림 먹었는데 동태찌개 먹었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병어 조림 웬 말이야 진짜. 아 진짜 얼굴 빨개졌어. 지금 이건 진짜 얼굴 빨개졌어. 아.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병어조림을 먹었는데 조림이 어떻게 국물에 그렇게 있는 네? 거예요? 동태찌개를 먹었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 참나 진짜. 아 진짜. 네. 작정을 했어. 지금 하는 거예요? 네.
네, 누군가가 홍익인간이라고. 네. 아, 진짜 어이가 없네. 방호조림. 아. 네. 자, 여러분 점을 어디에 그려볼까요? 아, 나중에 해도 된대요. 일단 제가 한번 문제를 드리고. 아, 그럴까요? 그 네. 이후로부터 하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나셨네요. 네, 그러면 참. 일단 저 이 게임이 끝난 후에 네, 벌칙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배가 고파요. 네. 근데 이미 답은 작가님께 알려드렸기 때문에 네. 제가 바꿀 순 없어요. 네. 제가 지금 먹고 싶은 것은 뭘까요? 한식입니까? 아니요. 저 병어조림. 생각도 못했어. 한식이 아니다. 면 요리인가요? 아니요. 고기 요리인가요? 아니요. 고기도 아니고 면도 아니고. 쌀이 들어가나요? 아니요.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불로 조리를 할 수 있는 요리인가요? 조리를 해야만 하는 요리인가요? 불로 불을 활용해서 만들어야 불? 하는 네. 불. 네. 고기 안 들어가고 면도 안 들어가고 한식이 아니고 불이 들어가야 되고 아, 불로 조리를 해야 되고 배고파. 아 제가 병어조림이 그랬어요. 아 인스턴트 음식인가요? 아니요. 이럴 수가. 여섯 개입니다. 네. 야채가 들어가나요? 아니요. 야채도 안 들어가고? 과일 종류인가요? 아니요. 국물이 있나요? 질문했나요? 제가? 국물이 있나요? 아니요. 가공식품입니까? 아니요. 아니잖아. 아니 가공 애매한데. 네 지금 유나 씨 스타일리스트. 그러면 하나 더 질문을 바꿔드릴게요. 가공식품은 좀 애매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한 번 더 질문해 드릴 수 있게. 그러면 마트나 슈퍼마켓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아유. 정확히 맞추셔야 돼요. 끝났어요. 그렇다면 네.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포카치? 아니에요? 아니에요. 틀리셨습니다. 네. 정답은 밤식빵이에요. 아, 네. 밤식빵. 네. 밤식빵을 먹고 싶다고 합니다. 지금 아. 그놈아, 밤식빵 좀 사라. 밤식빵. 네. 아침에 병어조림 든든하게 드셨으니까 네. 점을 그려 봅시다. 네. 먼저 그리세요. 점 한 명 몰아주기? 점 한 명 몰아주기. 아, 난 싫은데. 몰아주기. 난 싫은데. 함께 해야지. 그럴까요? 함께 할까요? 네. 네. 그렇 함께 할게요. 네. 아, 네, 제가 최초로 유나 씨의 얼굴에 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정말 얼굴 또 빨개질 것 같아. 네. 아, 왜 빨간 옷 입고 와가지고 오늘. 자, 어디에 점이 있는 유나 씨를 보고 싶으세요? 미간. 네, 미간 나왔습니다. 코 옆에 나왔어요. 인중 나왔고요. 이마 나왔고. 네. 점 찍고 인증샷 찍어달래요. 네. 팔자주름 옆이요. 점 찍고 시사회 가나요? 아니요, 아니요. 네. 아니요, 아니요라고 유나 씨께서. 네, 정수리 나왔습니다. 정수리. 네, 눈밑 나왔고요. 캡처 준비하세요. 네, 캡처. 한 번만. 네. 천진만 나왔습니다. 천진만. 하나? 하나? 네. 천진만. 네. 아~ 천진만이 나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네. 점인 거죠? 네. 인중이 짱이지 나왔어요. 인중이 짱이지. 턱. 네. 그렇다면 제가 점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다. 인중이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아. 유나 씨는 그래도 예쁠 것 같아요. 팬분들 또 그런 말로 또 네, 팬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시겠습니다. 네. 작게 그려 줄게요. 잠시만요. 네. 제가 손 떨 수 있으니까 대고 그랬나요? 네. 아, 진짜 죄송해요. 아, 네. 네. 표정이 너무 진지해. 어? 뭐야? 아, 이렇게요? 점 크게 해달래요. 아, 귀엽다 나왔습니다. 네, 약하다. 아, 약하다? 약하다. 점 크게 해주세요. 아, 점 크게? 우와. 아, 요 큰데? 괜찮아요. 네. 아. 괜찮네요. 네. 저는 어디를 하는 게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점이 아니어가지고. 뭡니까? 네. 뭐죠? 해도 돼요? 뭔데요?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 얘기하면 안 되죠. 뭐죠? 점은 아니에요. 뭐 그리려고 하시는 거죠? 한 획? 한 획을. 아, 내 얼굴에 한 획을 긋고 싶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오늘부터 전쟁입니다. 네. 한 획 하면은 너무. 한 획? 예. 네, 아, 어떻게 한 획? 뭐 팬분들이 너무. 너무 웃기잖아, 진짜. 한 획? 이렇게 하네. 아, 오케이. 그러면은 아, 제가 한번. 네.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원해? 아, 근데 한 획이 아니죠. 이렇게는 해야 되는데. 아, 눈썹을 아니요, 일자로 그냥, 연결을 그냥, 하시겠다. 그냥 네. 저거 해드릴게요. 점. 네. 괜찮아요. 네. 멋있어요. 왜? 왜 그렇게 해도 멋있어요? 좀 너무 크게 그린 거 아니야? 아니, 왜? 여긴 좁잖아. 넓으니까 그 비율을 맞춰줘야지. 거의 뭐 깡패네. 진짜 누가 그러셨네요. 네, 인도 왕자라고. 네, 인도 왕자라고. 네, 감사합니다. 네, 멋져요. 네. 사진 포즈 한번 지어달래요. 네, 포즈. 뭐 캡처하실 건가요? 네, 어떻게 할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나무 아미타불 나왔습니다. 부처님이라고. 네,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네. 멘붕이 왔어요. 네, 유나 누나 코딱지 때요. 네, 네, 유나 누나 코딱지 때라고. 네, 아이디를 못 봤다. 이마 깐 게 잘못. 네, 검은 코딱지 나왔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네이버에 유나 씨를 검색하시면 유나 아~ 코딱지 영가 검색. 아, 채팅 왜 이렇게 잘 네. 맞아? 진짜. 아. 네, 코딱지 크크. 아, 너무 웃기네요. 네, 어떻게... 녹색 창. 네, 맞아, 녹색 창. 이런 데서는 또 그렇게 얘기해야 하는 거죠. 네, 제가 처음이라. 네. 인스타그램 사진 올려주세요. 이러고요. 네. 네. 여기 다음이야. 지창욱 씨는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다고?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여기도 해줘. 안 보여요. 네. 아 근데 네. 너무 크다. 진짜 죄송해요. 네, 자연스럽다고. 네. 네. 이렇게. 네. 네. 아, 너무 웃기다. 네, 원래 있었던 것처럼. 네. 아. 네, 시간 관계상 네, 애교는 네, 애교는 네. 애교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이제 웃지 마세요. 원래 네. 있었던 것처럼 행동해 주세요. 저희는 네, 스태프분들께서도 네. 네, 우리가 원래 이런 점을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저희를 네, 저희를 그렇게 네.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다음은 역할 바꾸기입니다. 네, 역할을 바꾸기예요. 네, 극 중에 나오는 한 장면을 가지고요. 네, 저희가 이 앞에서 재연을 할 건데요. 네, 네. 재하와 안나가 만나는 장면을 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연기를 할 겁니다. 네, 재하는 액션이 많아서 대사가 많이 없잖아요. 아. 네.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 집중이 안 된다. 점점. 네. 네. 줌을 하셨어요? 네, 진행 불가. 진행 어려워. 점 뜯으면 뜯겨질 것 같다고.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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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느 씬을 네. 뭐죠? 재화 안나가 처음 만나는 부분. 우리 지우 갑시다. 아 지우 갑시다. 이거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아 그래요? 그냥 네. 그냥 하는 걸로? 그럼 안 웃기 이제. 웃으면 점 하나씩 늘어난다. 아니요. 하지 마 진짜. 아니에요. 지우고 할래 아니면 안 지우고 안 해도 돼요? 시간이? 25분 남았대요.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지우고 하실래요? 아니면 지우고 합시다. 네. 네. 지우고 아. 하겠습니다. 빨리 지워 주세요. 네. 그냥. 네. 드라마 이름이 포청천이에요. 네. 네. 아, 미안. 아. 아, 그냥 하라고. 네, 그냥 하라고. 네, 그냥 해요. 그냥 해요. 그냥 해요. 그냥 해요. 해요. 재미나다. 네. 저희가 웃겨서 못 참겠어요. 네. 그냥 해요. 작두를 대령하라고. 네, 하셨습니다. 할까요? 지우지 마세요. 지우지 말란 말이 맞네요. 네. 그냥 할 수 있겠죠? 네. 포청천 누구야? 그. 네. 그냥 합시다. 네, 그냥 합시다. 네, 그냥 할게요. 네, 그러면 저희. 네. 많은 분들께서 네. 그냥 하라고 이제 해 주셨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네, 연기라고 생각해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네, 연기 대사가 이거 아니고요. 네, 1화에 나오는 장면 중에 네. 한 장면입니다. 네, 스페인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네. 재하. 네. 제가 읽어드릴까요? 아, 읽으세요. 네. 황급히 개찰구를 지나서 승강장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들어가려는 안나. 코너를 도는 순간 맞은편에서 오던 행인과 부딪혀 넘어진다. 엄마야! 죄송합니다. 일어나요. 어? 한국 사람. 무표정한 재하의 얼굴이 보인다. 이때 저 멀리 출구 쪽에서 빠르게 걸어오는 트렌치코트. 눈이 커지는 안나.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나쁜 사람이 쫓아와요. 출구 쪽을 바라보는 재하. 트렌치코트가 다가온다. 살려주세요. 재하, 자신을 향한 CCTV를 의식하며 잠시 망설이다가 출구 쪽을 바라보는 재하, 트렌치코트가 다가온다. 살려주세요. 재하, 자신을 향한 CCTV를 의식하며 잠시 망설이다가 안나의 손을 뿌리치며 미안합니다. 한 번 나오시네요, 대사가. 아니죠. 괜찮아요? 아, 네. 네. 일어나야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점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라고 네. 하셨어요. 네. 점점 막 크크크크 잔뜩 점 얘기만 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네, 네 한 장면을 아 뭐요? 네
서로 바꿔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이거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여러분 재미없죠? 재미가 없어요. 네. 네. 그럼 뭘 하는 게 좋을까요? 집중이 안 된다고. 네. 대사. 네. 제아 대사가 업크 업크 없다고. 네. 제아 대사가 없대요. 네. 이마의 점이 계속 커지는 것 같아요. 어떡하지? 네. 이마의 점이 점점 자라나고 있습니다. 네. 재미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네. 네, 뭐 여하튼간에 지금 이제 10분 가량 남았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마무리 멘트 하고 시사회장으로 가보는 걸로 할게요. 네, 되게 재밌었던 네. 채팅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생각하세요? 재미있었어요. 네. 네, 정말 방송에서 이런 게임도 해보고 네. 재미있는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이죠. 23일 저녁 8시 TVN에서 첫 방송입니다. 더 K2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재밌었어요. 기대해요. 다음에 또 해주세요. 네. 그대로 시사회 보고. 다음에는 네. 채팅을 많이 하세요. 채팅을 한번 해볼까요? 네. 방송보다 훨씬 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좀 아프리카 TV 이런 거 하면은 느낌 있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네. 그럼 제가 별풍선 쏴드릴게요. 많이 쏴주세요. 네. 제 전만큼. 그럼 여러분 네? 오늘 본방사수 해주시고요. 아 네. 5분 더 앵콜 답변 부탁드린대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럼요. 5분 더 방송을 해달라고 하시네요. 네. BJ 포청천이라고 네, 아이디를 지어주셨어요. 네. 네, 셀카 올려달라고 셀카? 인스타 인증 좀 해주세요. 점 지우지 말고 어떻게 가능하세요? 아 이러고요? 네. 뭐 가능하세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네? 네. 회사에서 혼나지 않을까? 누구? 너. 나? 응. 오빠가 올려. 나 혼자? 오빠가 올려줘. 같이 찍은 걸. 아 그래? 그럼 내가 혼나잖아. 안 혼나. 괜찮죠? 아, 매니저분들이 일하고 계시네. 네. 네 생각해 볼게요. 네. 그럼 생각해 보고 저희가 네, 기분이 네, 좋으면 괜찮은데. 네 제가 네. 인증샷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률 공약은 했어요. 네. 3%가 넘으면 저희 현장에 세 분을 추첨해서 네, 초대를 할 겁니다. 네. 네 그리고 같이 사진도 찍고요. 그리고 현장 구경도 하고 네 재밌는 시간을 네, 보내실 수 있도록 걸로. 그리고 5%가 넘으면요 시청자분 100분을 추첨을 해서요 저희가 커피를 쏘겠습니다. 네. 네, 유나 씨가 서빙을 할 거예요. 네, 뭐 커피를 만들고 네, 제가 커피를 내리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률 10%가 넘으면 이거는 저희가 얼마 전에 녹화한 택시에서 네. 공약을 걸었어요. 그거는 택시 방송을 보면서 확인하시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채팅이랑 정말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택시 때랑 다르신데요? 아 장난 아닙니다 네. 지금. 아, 네. 장난 아니네요 네, 진짜. 오늘 시사회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정말.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딱 요대로 그냥 우리 방이었으면 내 방이었으면 여기서 대통 네. 벽풍선으로 설치하고. 네. 네. BJ 포청천. 네. 택시 언제 해요? 네, 다음 주 방송입니다. 네, 27일? 네. 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화요일. 이 시대의 채팅남. 네. 채팅남. 네, 채팅남입니다. 15% 넘으면 프리허그 해줘. 괜찮죠? 네? 15% 넘으면 프리허그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PD 지창욱 좋으네요. 네. 20% 넘으면요. 20% 넘으면 뭐 할까요? 20% 넘으면 나랑 사귀어요. 남자분인가요? 여자분인가요? 20% 넘으면 15% 넘으면 프리 허그. 20% 넘으면 어떤 분이 응 못 넘어.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MC 창욱. 네. 점 찍고 춤추기. 20% 넘으면
형 나랑 사귀어줘요. 네. 진짜 빠르다. 네. 나랑 사귀어요 오빠. 네. 단호박. 크크크크. 20% 넘으면 점 찍고 춤출게요. 어차피 안 넘어. 20% 넘으면? 어차피 넘기 힘들어. 힘들어? 그러니까 20% 넘으면? 넘을 수도 있잖아. 아니야. 점 찍고 춤추기. 네, 20% 넘으면 점 찍고 춤추기. 공약 남발하시네요. 네. 라고. 네, 괜찮습니다. 10%도 힘듦. 30% 네, 넘으면 공중부양 해달라고. 네, 30% 넘으면 공중부양. 네. 네, 30% 넘으면 공중부양. 네, 기적은 일어난다. 꿿�은 이루어진다. 네. 아, 우퉁 벗고 춤춰요. 네, 그러면 큰일 나요. 아. 유나 씨는 경찰에 잡혀갑니다. 풍기불란죄로. 아니, 저한테 한 게 네. 아니라 이제 오빠한테 하신 거죠. 네. OST 계획이 없나요? 지금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네. 40% 넘으면 하늘로 승격. 네. 50% 넘으면 저랑 결혼해요, 유나 누나. 점 찍고 광화문에서 춤추기. 지그덕 춤 점 찍고 해주세요. 네. 아니, 뭐, 사실 작품이 잘 되면 뭐든 못하겠습니까? 네. 정말 열심히 네.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록 저희 모습은 이렇지만 네, 현장에서는 굉장히 진지하게 촬영에 임하고 있다는 점 점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네. 정말 컨디션이 좋으신 것 같아요. 아, 사실은 어제 밤샜어요. 아, 예, 지금 그러니까요. 잠을 한숨도 못 잤는데 잠을 안 자는 게 저는 조금 더 말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도움을 받고 가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팅으로 네, 점이 네. 점점 잘한다. 네, 인도에서 지그덕 춤추기 채치왕이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잘하나라 점점. 점점. 네. 점점. 창욱이 형 몸치 같아. 아유, 네. 느낌 있는 조선왕조 실록실록이었나요? 아이디가. 네. 시사회에서 조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졸지 않아요. 창욱이 형 몸치 맞죠? 네, 몸치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몸치인 것 같아요. 느낌이 있어요. 근데 흥과 소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본인의 그 딱 매력이 묻어나는 확고한 자기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점창욱, 점유나. 브라운 아이즈가 부릅니다. 점점. 점점. 네, 이거 BGM 나가나요? 네. 네, 아, 뭐. 네, 라스트 1분입니다. 네. 네, 마무리 멘트 할게요. 네, 오늘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자,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오늘 밤 8시에 TVN에서 더 K2 드라마가 방송한다는 점입니다. 네, 아무쪼록 저희 드라마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이 많이 좀 봐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공약, 시청률 공약을 굉장히 많이 걸어놨어요. 네. 지키고 싶죠. 네, 너무너무 지키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도 빨리 만나보고 싶고요. 네, 아무쪼록 오늘 밤 8시 TVN에서 드라마 더 K2 방송합니다. 첫 방송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러면 여기서?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